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대구 공항에서 있었던 아슬아슬한 착륙 사건은 세계적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한 30분 전에 미국 CNN이 이 보도를 하면서 전하는 그 진행자들이 웃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건도 있느냐는 식인데, 사실은 항공사고가 뭐 여러 나라에서 나고 여러 형태로 나기도 하는데, 착륙 직전에 승객이 빨리 내리겠다고 비상문을 열어 젖힌 사고는 아마도 처음일 겁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사망자 없이 이렇게 수습이 된 것은 이건 행운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 항공업계가 이 비상문 관리를 면밀하게 한번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3m 상공에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 A321입니다. 비상 탈출문을 연 혐의 항공법 위반입니다. 로 긴급 체포된 30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답답해가지고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듯 합니다. 답답하다는 건데, 답답하다는 게 밀폐 무슨 공포증이라기보다는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어제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은 A씨는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았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가지고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여객기 착륙 직후에 A씨를 긴급 체포했는데, 이 사람은 키가 180cm, 몸무게가 100kg이나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착륙 과정에서 붙들어 가지고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는 전부 다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 사람을 제지할 방법이 없었는데, 착륙하자마자 이 사람도 지금 안전벨트를 메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빨리 내리려고 문 쪽으로 막 가니까 스튜어디스 그리고 승객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덮쳐 가지고 눌러 가지고 활주로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비상문 고리를 잡아당겼다고만 진술을 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항고하고 있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이 아시아나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한 분이 익명으로 SNS에 올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구 공항 착륙 3분 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구 구문이 열림. 착륙 전이라 승무원과 승객 모두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중이어서 움직이지를 못함. 착륙 후 승무원들 재빠르게 비상구 쪽 케어를 했고 문 연 피의자 케어를 함, 제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피의자가 비행기 이동 중인데 밖으로 뛰어내리려 함, 이때 이동 중이라는 것은 착륙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터미널로 가고 있었는데도 자꾸 열린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 네 분이 붙잡아 봤지만 피의자 키가 185cm 이상의 몸무게 120kg 되어 보였음. 승무원이 다급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나랑 4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 두 분이 달라붙어서 남자를 끌어올리고 복도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과 손으로 못 움직이게 압박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 사고를 통해서
이 비상문은 출입문하고는 다릅니다. 비행기 동체 중간에 있는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 비상문을 열면은 그게 이 슬라이드가 쭉 나오죠. 그럼 슬라이드를 타고 바다로 탈출하든지 아니면은 육지로 땅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게 되는 바로 그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상문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재검토가 필요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비상문은 안에서 누구나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는 사실 그게 맞죠. 승무원이 와서 열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나 열수 있도록 만든 거는 사실인데, 이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돌발 행동을 할때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건데, 다행히 고도가 높으면은 이 압력 차이로 해가지고 안에서 이 문을 열려고 밀어도 밀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다만, 이게 고도가 낮아지면은 안에서 열수 있다고 하네요. 그걸 믿고, 고고도에서만 열리지 않으면은 저고도에서는 열려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전 항공사, 세계 모든 항공사 또는 항공기 제작 회사에서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요? 좀 방심한 부분이 없을까 하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그 문을 열수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을 제대로 해야 되겠죠. 원래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나중에 비상사태 때 힘을 써야 되니까 첫째 젊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이 나이 든 사람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거기 앉아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청장년이 앉도록 하고 외국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영어가 가능하느냐고. 그래서 거기 그 자리는 좀 편하기도 합니다. 앞에 이 복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저 부탁을 해가지고 앉았는데, 이제는 뭐 나이 때문에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을 제대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정신 상태까지 물어볼 수는 없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보도에 따르면은 이 A씨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앉은 게 아니고, 대기 번호를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자리가 나니까 거기에 앉았다고 하는데, 요것은 항공사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이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열수 있는데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옆자리든지 아니면 그 맞은편에도 앉을 자리가 없군요.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승무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승무원은 바로 그 앞자리나 옆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앉아 있을 경우에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허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사건이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면은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릴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이 보도가 나가면은 아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충동적으로. 막 2판, 4판으로 가정생활이든지 아니면은 막 사업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을 경우에 저런 발작적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 모방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행 중에 비행기 문짝이 열려가지고 대참사가 난 것은 1974년에 파리에 있는 오를리 공항을 출발한 터키 항공사의 DC-10입니다. 저 미국 맥도날드 더그라스에서 만든 DC-10이 굉장히 큰 비행기입니다. 그게 영국으로 가던 중에
상승 중에 한만 피트. 만 피트니까 한 3,000m쯤 되겠네요. 3,000m 올라갔을 때 화물칸의 도어가 뜯겨 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물칸입니다. 이 승객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화물칸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니까 굉장한 기압차에 의해서 그 안에 있던 동차 안에 있던 시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승객실에 구멍이 나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열려있는 문짝으로 승객들이 그냥 이 의자에 앉은 채막 공중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종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비행기를 살려보려고 발버둥 쳤지만은 결국 추락해가지고 346명이 죽었습니다. 346명. 당시의 사고로는, 단일 비행기 사고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요거는 설계 미스였어요. 맥도날드 그라스에서 그 문짝을, 화물칸의 문짝을 설계할 때 이게 제대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를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안에서 제대로 안 닫았을 때 바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이 보안 조치가 있었는데, 이번은 사람이 비행 중에, 다행히 고도 한 213m 됐다고 하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가지고 이런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요사이 이 비행편이 매우 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세계적으로 지금 여행 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조종사는 조종사대로, 그리고 여객 승무원들은 승무원대로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한 자리 빈틈없이 지금 완전히 100% 만원 상태에서 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거죠. 감사합니다.